옆에 좀 긁었어요. 사연은 좀 복잡합니다만, 옆에를 살짝 긁어서, 진짜 자세히 안 봤는데, 한번 좀 볼까?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찾아락을 좀 할까 싶어서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2019년 11월에 롯데렌트카에서 볼트 EV 대란이라고 불리는 장기 렌트 뭐 상품이라고 그러겠죠.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연한 기회에 그걸 알게 돼가지고 별로 그렇게 큰 고민하지 않고 볼트 EV 하얀색을 장기 렌트로 받아서 3년간 탔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자면 이제 이달까지, 지금이 2022년 11월이니까 이달 말까지 타는 거였는데, 올해 봄이 지나면서부터 고민을 좀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하다가 내린 결론은 가능하면 바꾸자였고요. 그래서 여름쯤 돼서 롯데렌트카에다가 다시 볼트 EUV 신형 나오면 상담받고 싶다라고 하는 글을 남겨놨었는데, 10월 중순쯤 연락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볼트 EUV가 몇대 나왔는데 선택하겠느냐라고 하는 연락을 받아서 이제 담당 그 사원하고 통화를 해서 받기로 했죠. 신청을 했는데, 물론 이제 조건 자체가 볼트 EV 받았을 때에 비해서는 당연히 예, 좀, 안 좋죠. 그 당시에는 워낙에 이 조건이 좋았어서 아주 경쟁이 되게 치열했던 걸로 다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차를 새로 받는 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뭐 오래 걸리면 1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니까, 대기 기간이. 그렇지 않고 받는 것만으로도 뭐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금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뭐 할부로 사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조건이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받았고요. 그래서 받은 게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받아서 지금 타고 있고요. 먼저 타던 차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일단 인수를 해서 바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이제 그 인수 비용이 대략 한1,400 몇십만 원 정도였었고, 그리고 볼트 EUV, 물론 이제 개인 거래를 한번 좀더 받을 수 있었겠지만, 제가 여유 자금이 없다 보니까 제가 차량을 인수할 돈이 모자랐었거든요. 그래서 인수할 돈을 미리 지불을 해주는 조건을 찾다 보니까, 이 중고차 업체 한 군데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제 차량 인수가를 먼저 롯데렌트카에다 지불을 하고, 그다음에 차를 인수받아서 넘기면서 나머지 차익을 좀 받는 형식으로 돼서, 제가 중고차 업체에 넘긴 최종 금액은 2,050만 원입니다. 2,050만 원 넘겼으니까 대략 뭐한 5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의 차익을 좀 남긴 셈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금 안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랬고, 그 이후에 지금 볼트 EUV 이걸 타기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대략 한 3주쯤 되나요? 3주쯤 되는데 사실 차이는 좀 많이 나더라고요. 일단 차가 운전하면서 이 차폭이 넓으면 더 불편할 텐데, 이게 사실은 차폭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차폭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길이는 좀 길어졌고, 그 다음에 이게 좀 키가 좀 높아져서 처음엔 좀 어색했습니다만 지금은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좀 있는 게 차가 이 양쪽 백미러, 이거는 볼트 EUV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게 좀 각도가 좀 좁아요. 그래서 예, 먼저 타던 차보다도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백미러만 보고 운전을 하면 예, 옆에 사각지대에 안 보이는 차들과 이 접촉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뭐좀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양쪽을 다 와이드 미러로 다 교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아직은 예, 교체하진 않았고요. 다만 좀더 운전을 해보고 정말 많이 불편하다 싶으면 교체를 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예,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고, 제 딸아이는 여기 보이시는 요거, 요게 되게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있으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실내가 좀 밝아서 그건 좋고, 그 다음에 뒤쪽을 좀 열어놓으면
아무래도 실내 공기가 좀 환기가 되는 것도 좀 있고, 그런 것 차이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석 쪽에서 보이는 계기판, 얘는 요거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먼저 차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좀 많이 변했죠. 그전에는 대부분의 버튼들도 다이 화면 안에서 터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아래로다가 이렇게 별도의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는 거 정도. 그리고 이 화면에서 보이지만, 예,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지원되는 거, 이것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이 무선 충전되는 자리. 그리고 뭐 사람들은 여기 이 비상등이 버튼 이쪽에 있는 게좀 너무 멀어졌다라고 얘기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비상등을 많이 안 켜는 사람이라든지 몰라도 별로 불편하지 않았고요. 얘가 지금 여기 좀 보시면 약간 흉터가 좀 많이 남았는데, 요 얘기 좀 약간 해야 될것 같아요. 원래 이 볼트 시리즈는 이 앞에 주행등이 안 꺼지거든요. 네, 그리고 볼트 EV 같은 경우에도, 먼저 사던 차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파워 버튼이 이 자리에 오토 옆에 왼쪽에 있는 이 파워 버튼, 요게 있긴 했었습니다만, 얘를 꺼도, 뒤에 등만 꺼지고요. 앞에 주간 주행등, 보조등 이건 안 꺼졌었거든요. 근데 얘는, 얘도 아예 없었어요. 이게 없는 버튼, 이 버튼이 없는 그런 스위치였는데, 이 볼트 EUV 타는 유튜버 중에 한 분이 도라이방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거를 말리부 스위치를 교체하니까 꺼진다라고 하는 영상을 보여주셔서, 그래, 그럼 나도 바꿔봐야지 뭐, 우선 주문을 했고. 근데 이제 이 스위치를 빼려면 헤라라고 하는 이 공구가 필요한데, 그 공구를 인터넷에서 주문하려다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집 근처에 있는 다이소에서 이 철제로 된걸 샀거든요. 그랬더니 얘를 스위치를 빼는 동안에 이런 상처가 좀 생겼습니다. 이게 좀 많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좋은 건 뭐냐면, 얘를 달아놓으니까 얘를 끄면 주간 주행등이 완벽하게 다 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제가 볼트 EV를 탈 때도 아쉬운 점, 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게 못 가요. 그 자동차 극장에 못 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꺼지니까. 솔직히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예. 어쨌든 조용하게, 캄캄한데 어두운 곳에서 그냥 혼자서 있고 싶더라도, 이게 등이 안 꺼져서 신경이 쓰였었는데, 이것도 바꾸고 나니까 완벽하게 꺼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실내에 있을 때, 네, 얘를 전원을 꺼놓으면 앞뒤가 완벽하게 꺼지니까, 아무래도 좀더 마음 편하게 주위에 눈치 보이지 않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좋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 저기 상처 난게좀 아쉽긴 합니다만,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 개인적으로는 되게 적응이 안 된다고 말하기는 좀 그럴 거고,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얘가 지금 버튼 타입인데, 얘는 누르는 거고, 얘는 누르는 거고, 얘도 누르는 건데, 얘하고 얘는 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행에 관련된 버튼들은 당기는 방식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는 방식으로다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버튼들은 이제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둘다 당기는 방식인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차라리 버튼 한개 갖다가 당기면 뭐 드라이브, 누르면 후진, 이랬으면 훨씬 더덜 헷갈렸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R을 눌러, 그러니까 이제 이백 버튼을, 그러니까 R 기어를 넣어야 되는데, 얘를 D를 누르거나 D를 당기거나, 반대로 D를 당겨야 되는데 R을 당기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자주 존재한다라는 게좀 그랬고요. 좋은 점은, 얘네들을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이 카메라가 꽤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앞부분, 양쪽, 얘는 뭐지? 아, 얘는 보조선. 그다음에 얘는 차, 이것만 보여주는 거.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지금 왼쪽에 보이는 요거는 이제 차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물론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은 가상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은 참 좋고요. 이런 식으로 참 좋고. 그리고
알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뒷부분 보여주고, 이렇게 뒷부분 보여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차 앞부분 보여주고, 이런 부분들은 참 좋더라고요. 예, 좋고. 그리고, 아, 요거. 얘가, 그 전차는 요 버튼이 요 액정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번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 액정이 갑자기 나간 거예요. 운전 중에.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주차를 했다가 시동을 걸었는데 액정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무 버튼도 누를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나중에 뭐이 참고로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또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얘를 재부팅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이건 한 번도 제가 안 해봤는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파워 버튼하고 홈 버튼을 두 개를 동시에 누르고 있던가 하게 되면은 재시동이 됐었거든요. 재시동을 하게 되면 작동을 했었습니다만, 처음에 재시동하는 걸 몰라서 이 화면 그러니까 리셋 하는 걸 몰라서 그냥 당황한 채로 그냥 운전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예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빠져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화면 넘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게 요거 전용 내비게이션. 사실 저도 이전에는 이제 카카오 내비를 주로 이용을 했었고, 가끔 이제 티맵인 이런 것도 썼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이 자리에, 이 대시보드 자리에 크게 아예 태블릿을 올려놓고, 이 화면은 내비게이션으로 쓰지 않고, 어차피 그때는 이 볼티브이는 자체 내비가 없어서, 연결해봤자 안드로이드를 써야 되는데, 안드로이드 옷도 써야 되는데, 얘가 잘안 됐었어요. 그전에는요. 연결 쓰다가도 갑자기 끊기기도 하고 좀 귀찮았었는데, 이번 버전에서는 그렇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정밀하게 또는 좀 빨리빨리 가야 될 때는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 쓰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가능한 한요 기본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사용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음성으로다가 할 때도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내비게이션 작동시키게 되면 이렇게 작동되고요. 검색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이 버튼 누르면 이제 음성으로다가 되는데, 주소, 관심 지점, 교차로 또는 연락처라고 말씀하십시오. 관심 지점. 근처에 관심 지점을 말하거나 위치 변경이라고 말씀하십시오. 검단 사거리. 알겠습니다. 근처에 검단 사거리 검색 중입니다. 여러 개를 찾았습니다. 화면에서 수동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경로 나오거든요. 안내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실시간은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뭐, 교통정보가 완벽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안드로이드가 연결이, 안드로이드 또는 이제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아마도,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싶어. 정확한 건 아니고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근데 출퇴근 시간에 이제 뭐 1, 2분 총각을 다투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아서, 그냥 이거에 좀 익숙해지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일단 요즘에는 요거 위주로다가 내비게이션을 작동시켜서 타고 다닙니다. 그렇고, 얘가 루밀러, 요거는 뭐 많이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볼트 이후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아래로 내리게 되면 일반적인 루밀러, 그리고 얘를 위로 밀려서 올리게 되면, 뒤에 카메라가 찍어주는, 영상을 보여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요것 또 저는 괜찮더라고요. 얘가 제가 사실 얘가 이 상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밤에는 특히나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뭐 가려서 안 보이기도 하고 짐을 실었을 때도 안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놓게 되면 밤에도 꽤 나름 밝게 잘 보여줍니다. 물론 화면 밝기도 조절 가능하고 해서 좋긴 좋은데, 요게 들어가게 되면 원래 이제 이게 없는 일반 경우에 일반 루밀러일 경우에는 요 뒤쪽에 요 자리에 그 하이패스가에 들어가 있어서 카드만 꼽으면 됐었는데, 요게 되면서 하이패스 단말기가 빠져있는 상태여서 별도로 이렇게 하나를 구입을 해서 요절에 붙여놨습니다. 블랙박스는 그쪽에서 달아준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블랙박스가 아쉬운 점은 오디오 녹음이 안 되는, 화면만 녹화되는 거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굳이 뭐 저거까지는 해서 신경 안 쓰고 타고 있습니다. 이 차를 타면서 사실 지금 차를 받은 지한 3주 정도 됐고, 아직까지 세차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차를 얼마 전에 옆에 좀 긁었어요. 사연은 좀
복잡합니다만, 옆에를 살짝 긁어서, 진짜 자세히 안 봤는데, 한번 좀 볼까? 보이나요? 이렇게 살짝 찌그러진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찌그러졌어요. 여기도 기스도 좀 났고 여기도 이렇게 긁혔고 휠도 이렇게 긁혔고 여기도 생각보다 많이 상처가 많네. 이렇게 긁혔고 이렇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뭐 차야 뭐 이렇게 저렇게 타는 거니까. 사실 제가 차를 그렇게까지 막 애지중지하고 막 이러는 편이 아니어서 크게 신경 안 씁니다만 그래도 차를 받아서 한 달도 안 돼서 이 세차 한 번도 안 했는데 옆에를 저렇게 상처를 내놔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긴 합니다. 그런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타야죠. 다만 크게 상처 안 나서 다행히 페인트가 확 벗겨져 가지고 철판이 드러나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뭐 녹이 쓸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고요. 조만간 뭐 한번 차를 돈 좀 주고 새 차를 맡기면서 왁스 코팅을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사실 차를 사서 이렇게 좀 흔적을 남기는 이런 영상을 찍어야겠다 맘먹고 있었는데 오늘 어디 갔다 오다가 좀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예전에 살던 지금 사는 곳 말고 이전에 살던 동네에 이쪽을 좀 지나갈 일이 있어서 차를 잠깐 세우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런 제품 리뷰를 주로 하는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영상을 앞으로 얼마나 찍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에 대해서 자기가 타는 차에 대해서 영상을 차곡차곡 남기는 그런 유튜버들도 되게 많으신데 그분들 영상이 사실 이 차를 타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 이 양쪽에 이 백미러가 이 시야가 좁아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요거 말리부 스위치를 교체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도움이 좀 됐었던 걸 생각해보면 저도 이런 것도 꾸준히 찍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제가 하는 채널의 어떤 주제도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생각나면 한두 번쯤 더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차를 샀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는 영상을 한편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감섬이었습니다.